원고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무료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돈 버는 데 썼으면 돈을 내셔야죠. 원고와 피고 간에는 사용 허락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에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피고에게 과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공정한 콘텐츠 산업을 응원합니다. 경기 콘텐츠 진흥원과 함께하는 콘텐츠 공정 법정. 우리 이제 벌써 5회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준 방송인이라고 할 수 있어서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자리 어떤 거죠? 네, 오늘 사건은 아주 사소하다고 볼 수 있지만 유튜브 또는 홈페이지 등을 제작하는 창작자분들에게는 일상적으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작자분들은 꼭 체크해보셔야 할 사건인데요. 바로 폰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폰트, 폰트 다들 아세요? 폰트? 그럼요. 그 글씨체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바보같이 보여요. 저희가 그렇게 저희 5화까지 찍었다고요. 네. 오시는 분들 중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네. 폰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디지털로 표현되는 서체, 글씨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런 폰트 다운받고 하실 때 혹시 라이센스나 이용약관 같은 거 다 확인하십니까? 그거를 다 읽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는 폰트들 사실 어디서 내가 다운받았는지 어떻게 다운받았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폰트들을 다운로드 받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매우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룰 주제는 바로 무료 폰트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 소송 사건입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원고는 예쁜 폰트를 개발한 개발자입니다. 원고가 이 폰트를 개발하고 2013년경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폰트를 포털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올려두었습니다. 피고는 디자이너,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요. 디자이너 A씨가 이 폰트를 포털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후에 자기가 돈을 받고 제작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이제 이 폰트를 사용한 것이죠. 그랬더니 원고가 이 사이트는 원고가 무료, 즉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했던 무료 폰트를 가지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는 이유로 피고인 디자이너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이 사건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나도 이런 거 잘 확인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건이거든요. 실제 법정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법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고! 고고! 제 폰트는요 제가 한땀 한땀 장인의 정신으로 만든 폰트입니다. 디자인에 디귿자도 모르는 양반이 제 걸 뺏은 거라고요. 아니 영리 목적으로 쓰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걸 그걸 쓰시네? 글 못 읽으세요? 아니 당연히 폰트를 무료로 다운받았으니까 저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죠. 이거 저작권 합의금 노리는 사기꾼 아닙니까? 추사체처럼 글씨체는 개인의 개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이 폰트가 저작권을 존중받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창작물이라고요. 게다가 우리 원고는 계약서에 비영리 목적으로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리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셔야죠. 아니 우리 피고가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네, 전 안 그랬는데요? 사인 안 했어요. 아니 당연히 사인 안 했지. 다운을 받았는데 다운씨 다운을 받으셨잖아요. 지금 이름 가지고 놀리시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한땀 한땀 만든 제 치명 현지체 여자분들을 꼬시게 만든 체예요. 전혀 안 꼬심 당했거든요? 그럼 안 되는데. 그거 설마 유료입니까? 유료로 파시는 거예요, 그거를? 당연하죠. 제 한땀 한땀 만든 거라니까요. 돈 받고도 안 쓸 거예요. 돈 받고도 안 쓸 거예요. 아, 네. 와. 맞습니다. 이렇게 실수로 시작될 수 있었던, 잘 몰랐던 사건이라 그런지
당사자들 사이에 논쟁이 치열했는데요.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실수가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좀 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억울한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진짜 누구의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로 억울해서 좀 치열하게 대립하고 얘기 나눴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무료라고 하니까 썼다. 나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무료라고 했다. 이런 두 주장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시청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누구를 불러야죠? AI! 상담사 에리를 불러보는 거죠. 하나, 둘, 셋. AI! 저작권자로부터 폰트나 이미지 사용으로 내용 증명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마 이런 경우일 것 같아요. 폰트나 이미지에는 저작권자가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나의 동의 없이 나의 폰트나 이미지를 사용했다. 그러니 손해배상을 할 거다 라는 내용의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우편물을 보내는 것을 흔히 내용 증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 증명에는 이제 보통 법률 전문가들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무시무시한 표현들이 막 담겨 있어요. 뭐 기하가 형사 고소를 한다든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문구들을 일반인이 받으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무섭죠 사실. 겁이 나기도 하고 이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폰트나 이미지 사용으로 내용 증명 받으셨을 경우 굉장히 많이들 당황하실 텐데요.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심호흡부터 크게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호흡이요? 네, 심호흡이요. 심호흡을 이렇게. 크게 한번 하셔야 돼요. 이거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조언이잖아요. 아니, 아닙니다. 이거 다 드릴 수 있는데. 당황하시지 마시고 워워. 침착하시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중요하죠, 사실은. 이 내용 증명을 받으면 모두 다 당황을 하시고 그 내용 증명에서 상대방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무조건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다들 오해를 하시는데요. 우선은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그렇게 대응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부터 먼저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법률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법률 문구만 보더라도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한번 침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하셔야 될 것은 이 폰트에 관한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 먼저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용 약관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원 저작자와 이용 약관을 찾아보시고 이 폰트를 사용했던 내 행위가 이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이용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서 벗어나지 않으셨다면 충분히 이 내용 증명에 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만약에 이용 약관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생각이 드신다면 이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콘텐츠 창작자들이 내용 증명을 받거나 이런 고민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 공정법률상담센터를 통해서 전문가의 변호사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요 밑에 나오는 여기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폰트에 대한 저작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안 그래도 아까 다운 씨가 궁금했다고 하셨다. 바로 나오네요. 네.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는 그 폰트를 다운로드 받았던 사이트, 공식적인 사이트에 가시면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다운로드 버튼만 찾아가지고 잘 안 보실 텐데요. 포털 사이트라든가 폰트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련된 이용 약관들을 확인해 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내 폰트에는 엄청나게 많은 폰트, 내 컴퓨터에는 많은 폰트들이 있고 그걸 다 어디서 다운받았는지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알려드리는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요 밑에 보이는 것처럼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내 PC 폰트 점검기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점검을 시작하면 내 컴퓨터에 깔려있는 폰트들 중에서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 폰트는 어떤 것인지, 프리웨어라고 하죠. 저작권 제한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폰트들은 어떤 것인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꿀팁 잘 챙겨두시고요.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자, 이제 또 마지막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바로 OX 퀴즈 시간입니다. 자, 우리 현진군과 다운씨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내 친구가 다운받은 서체를 공짜로 전달받아 나의 가게 홍보 포스터에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두 분 다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생각이셨어요? 확실히 깨달은 건 영리 목적으로 할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면 거의 고소를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꾸준히 하면서 느낀 건 돈 문제가 생기면 고소로 간다는 게 거의 그 확립처럼 돼버린 부분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가게 홍보를 하는데 사용을 했으니까 거기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5를 들었습니다. 네. 저도 아,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제 공짜로 전달받았다고 해서 이제 영리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작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경계 있을 수 있지만 답은 그래도 5에 가깝다입니다. 네. 두 분 다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네. 이 친구가 다운받은 서체 폰트가 과연 이 이용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부터 좀 확인을 해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친구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서체를 공짜로 전달하였다는 것이 그 자체로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게 홍보를 위한 포스터로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 폰트를 사용을 하였다면 그 폰트 파일을 사용을 하였다면 그 저작권은 폰트 파일에 있는데 그 폰트 파일을 영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두 번째 퀴즈.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제공되는 기본 폰트에도 사용 목적에 대한 제한이 있다. 영리적으로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 O,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하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한글 프로그램 설치를 하면은 오는 그런 부분들은 이용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느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X를 하려다가 할 수도 있는 혹시라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느낌으로 다은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한글 프로그램을 정당하게 설치를 했다면 뭐 사용 목적의 제한이 따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그 안에 있는 폰트에 만약에 사용 제한이 있다고 하면 너무 소비자가 번거로워지고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너무 함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일리가 있네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소비자들을 위한 선택. 제 견해에는 사용 목적에 따른 제한은 없다. X가 조금 더 맞는 답인 것 같아요. 물론 현진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글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설치되는 기본적인 폰트들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고 그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혹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기업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차이들이 있을 것 같고 그 해당 라이센스를 구매했다면 영리적인 목적이나 비영리적인 목적들을 다시 나누는 것은 좀 너무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좀 불편한 일일 것 같아요. 생각하면 진짜 불편하긴 하겠네요. 네, 그리고 아마 약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런 사용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제공이 되어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들은 대부분 저런 기본 폰트들은 이렇게 예쁘지 않거나 나의 어떤 개성을 표현하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맞아요. 새로운 폰트들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폰트들을 사용할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사용 목적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 기본적인 폰트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기본 폰트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폰트의 활용 그리고 폰트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 폰트의 저작권자들이 유료 폰트에 대해서는 좀 더 사용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어떤 폰트를 다운받을 때 이 폰트는 비영리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좀 더 전달을 해야 이런 이 저작권도 지키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어떤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사건 실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서체의 사용 범위를 비상업적 용도로 제한했다는 내용의 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원고는 원고 홈페이지나 피고가 다운받은 다른 홈페이지의 무료 폰트 자료실에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2016년 이전에는 원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도 다운로드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고 또 원고가 주장하는 안내 문구가 사용 허락의 내용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아, 맨날 저 패소 전문인가 봐.